이번에는 법률행위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입니다. 법률행위의 종류는 일단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가 있어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가지고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얘기합니다. 단독행위.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이게 단독행위예요. 이 단독행위를 보통 우리는 일방행위라고도 하고요.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유언 같은 거 있잖아요. 유언,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해서 이거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출연을 먼저 하거든요. 재산 출연할 때는 법인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출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예요. 내가 내 소유물을 포기할 때는 누구 쳐다보면서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나 혼자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주워서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는 거고 그냥 놔두고 버리려면 그냥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이 정한 시기에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표시를 했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동의, 철회, 취소, 해지, 면제, 추인, 상계 이런 정도 8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아마 사법시험까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유제포 상대방이 없어요. 아무도 없고 나만 있으니까 유유자적하게 폼 잡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유유제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처리가 취해서 지면에 추상화 그린다. 취할 때까지는 누구하고 같이 먹는 거죠. 근데 추상화 그리러 갈 땐 혼자 가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은 있지만 단독행위다. 혼자 사는 행위다. 좀 지저분해도 이렇게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가 두 개입니다.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다. 자, 권리취득의 목적에 따라서 물권취득을 목적으로 하면 그걸 물권계약, 채권취득을 목적으로 하면 그걸 채권계약, 자, 가족권취득을 목적으로 하면 가족법상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계약, 그럼 이 채권계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권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계약이다라고 하면 이것만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동행위. 이 합동행위는 사실은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합동행위는요,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가 이렇게 집중하는 행위들, 이걸 합동행위, 또는 어떤 목표점을 중심으로 의사가 이렇게 집중하는 걸 합동행위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의결행위 있죠. 의결행위. 회의가 열렸어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서로 어떤 안건에다가 의견을 집중시키는 행위 있죠. 이걸 합동행위다라고 해서 사실은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합동행위거든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들이 모여서 우리 이런 이런 일을 합시다라고 해서 정관 작성하고 그 정관은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를 했을 때 정관이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정관 작성하고 기명날이 나는 행위, 이걸 합동행위다라고 해서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우리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근데 종류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건 단독행위밖에 없어요. 여기서는요, 뭐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계약에서 별도로 배울 테고 여기서 낼 수 있는 건 단독행위 요거고요. 그래서 우리 그 책으로 가서 보면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잘못됐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법이 정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해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유언이나 유증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돌아가셔야 되죠. 그렇죠? 소유권의 포기다라고 하는 거, 이 물건, 이 동산 소유권 포기하면 던지면 되죠.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하려면 말소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도달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법에 정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 가지 유형의 계약이 있다라고 하는데 채권계약, 물권계약, 뭐 가족법상계약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가족법상계약.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 채권계약만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 밑에 있잖아요. 합동행위. 거기 사단법인 설립행위 있죠.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정도고 사원청의 결의, 사단법인 설립행위나 사원청의 결의나 같은 얘기예요. 사단법인 설립하려면 사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합치는 거거든요. 예, 같은 얘기고. 자, 오른쪽에 가면 이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그것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하지 말고 의무부담행위와 그 다음에 처분행위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처분행위로 먼저 이렇게 나눠서 의무부담행위가 이게 곧 채권행위인 거예요. 이 행위를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처분행위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의무부담행위는 자 갑하고 우리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날 이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도인 갑은 7월 1일 날 매매한 걸로 할게요. 7월 1일 날 매매를 해서 9월 1일 날 이행해 주기로 했는데 7월 1일 오늘 상황 한번 보자고요. 오늘이 7월 1일이라고 할게요.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9월 1일 날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을은요 갑에게 매매 대금 2억을 줄게. 2억에 매매했다고 가정을 하면 오늘 약속한 거야. 오늘 뭐라고 약속했어요? 9월 1일 날 2억 원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의무가 생겼죠? 9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될 의무가 생겼고 9월 1일 날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겼죠. 근데 의무만 생겼냐? 아니에요. 여기 권리를 이전해 주고 나면 얘는 여기다가 대금 청구권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9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줍니까? 대금도 청구합니까? 대금도 청구하죠. 그러니까 의무도 하나 생겼지만 뭐도 생겼습니까? 채권도 생긴 거예요. 얘도 여기다가 2억 원이라고 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죠. 의무가 생겼지만 권리의 변동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를 다른 말로 채권행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랬죠.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9월 1일 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죠. 소유권은 물권이죠. 소유권 물권이잖아. 아까 했잖아. 조금 아까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 질권을 설정해 준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물권을 만들어 주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물권행위다. 그래서 그걸 처분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물건을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이전시켜주면 내 권리는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처분했다고 하잖아요. 집 하나 처분해서 땅 있는 거 하나 처분해서 집이 자동차 처분해서 이런 얘기하죠. 처분했다는 얘기는 그분에게 물권을 이전해줬다는 얘기예요.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이전해줬다. 그래서 처분행위다.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처분행위 이런 얘기 나온다고. 처분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 나와요. 처분권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는 물권을 이전해 주거나 준물권, 기타 재산권을 이전해 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용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해 주는 행위, 그 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처분행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물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거나 상대방에게 물권을 하나 만들어 주는 행위, 이걸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의무부담행위 할 때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좀 더 쉬운 말로 다른 사람 물건에 대한 매매는 유효입니다. 다른 사람 물건,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가 유효다.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가 어떻게 유효지? 매매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잖아요. 7월 1일 날 이 물건이 갑 소유 물건이 아니라 A 소유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갑이 A 소유 물건을 9월 1일 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으면 7월 1일 날은 지금 A 소유 물건이 아니지만 갑 소유 물건이 아니지만 갑이 9월 1일까지 A한테 물건 사다가 이행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 부담 행위할 때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9월 1일 날 처분 행위할 때는 물건을 이전시키거나 아니면 준 물건 행위, 즉 기타 재산권을 이전시키거나 해줄 때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 더 얘기하면 무권리자의 의무 부담 행위, 다른 말로 무권리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죠. 무권리자. A 소유물인데 갑이 했잖아요, 지금요. 하지만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분 행위 당시 무권리자의 저당권 설정 행위, 타인 물건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효죠.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 물건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잖아요. 그 행위는 무슨 행위니까? 처분 행위니까. 처분 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보다는 의무 부담 행위가 채권 행위고 처분 행위가 물권 행위다. 그 처분 행위 할 때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가서 별도로 공부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인데 1번에 있는 행위가 의무 부담 행위고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가 뭐죠? 처분 행위죠. 처분 행위. 그래서 채권 행위는 매매, 임대차, 자 이런 정도 보시고 반드시 이행해 줘야 된다. 옆에다 써놓습니다. 무권리자의 행위도 유효다라고 채권 행위 밑에다 써놓습니다. 무권리자의 행위 유효다. 다른 말로 타인 소유 물건 매매는 유효다.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 유효다. 그 다음에 물권 행위입니다. 물권 행위는 물권의 직접 변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제한 물권 설정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무권리자의 행위는 뭡니까? 무효입니다. 무권리자의 행위는 무효다. 그 물권 행위 뒤에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 물권 행위는 물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 처분하는 거예요. 채권을 양도해 주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다. 그 다음에 무채 재산권은 용어가 이제 없어졌어요. 무채 재산권 대신 지식재산권으로 용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이 준물권행위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처분행위입니다. 행위자에게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이 있어야 된다. 즉 무권리자의 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면요, 우리 타인물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입니다.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죠.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아시겠죠? 남의 물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다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특별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넘겨보시고요. 요식행위와 분류식행위를 한번 봅니다. 요식행위, 분류식행위. 요식행위는 형식과 절차를 철저하게 갖춰야 되는 게 요식행위고 분류식행위는 형식과 절차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분류식행위는요, 구두로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됩니다. 이게 분류식 행위인 거예요. 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 행위는 전부 분류식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혹시 지문에 무슨 무슨 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 무조건 틀렸어요.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침묵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무슨 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 행위, 매매, 임대차 이런 건 전부 분류식 행위예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서면으로 하는 게 임차인 보호에 더 편하다는 거지 구두로 해도 얼마든지 공증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 보호할 수 있어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또 법률행위, 무효행위의 추이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훨씬 더 많이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묵시적인 의사표시가요. 묵시적인 의사표시 예를 들면요. 자, 여기에 수요 윈도우에 새가 한 마리 있답니다. 새가.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을 보고 이제 여성이라고 할게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머리카락 사람을 보고 새가 불러요. 헤이 아가씨 그러고 불러요. 벌써 아가씨가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그때 뭐래요? 너 참 못생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죽을 짓을 했죠? 그래요. 어디 여성한테 못생겼다고 얘기를 해? 그래 새가
고작 세각이죠. 이거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죠. 그래, 그랬더니 깜짝 놀라갖고 무슨 저런 새가 있어. 그러면서 앞에다가 개자 하나 붙여서 부르겠죠.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얼굴에 좀 분 좀 발랐습니다. 그리고 입도 좀 발랐어요. 좀 이뻐졌죠? 지나가는데 새가 한 번 더 불러요. 에이 아가씨, 그러고 불러요.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 좀 했다고 이뻐지냐? 라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가 비유적으로 있었잖아요. 명시적으로 얘기했나요? 못생겼다고? 안 했잖아요. 하지만 더 약이 올랐죠? 이게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이런 거예요. 침묵이 아닙니다. 그땐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너, 그리고 주인한테 가갖고 이 새 똑바로 교육 안 시키면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끓는 물에 담가버리겠다고 합니다. 사우나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잡아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잡아먹겠다고 명시적으로 했나요? 아니죠. 묵시적인 의사표시죠. 된장 바르겠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다 묵시적인 의사표시인 거예요. 아시겠죠? 침묵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죠. 예.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새가 쭈삣쭈삣하고 말을 잘 못 붙여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죠. 정신승리하면서 그런 그렇지 집까지 있기 새 주제에 그러고 지나가는데 새가 황급히 불러요. 이쯤 갔는데 헤이 아가씨,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왜 그러고 화를 내면서 가까이 가니까 새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알지? 그러고 얘기합니다. 예. 뭘 안다는 얘기요? 뭔 얘기하고 싶은지 알지? 그 얘기죠. 더 열받겠죠. 예, 그래요. 이게 묵시적인 의사표시인가? 그러니까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일 수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시험에 무슨 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된다. 그럼 무조건 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다. 아시겠죠? 아, 요거는 지문 속에 한 번쯤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요식행위, 분류식행위, 분류식행위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된 행위, 종된 행위다라고 하는데, 자, 주된 행위는 어떤 거고 종된 행위는 어떤 거냐? 갑업과 을이 거래하면서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변제 기일을 이날로 잡았어요. 근데 변제 기일에 반드시 잘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죠. 근데 빌릴 때는 잘 갚는다 그래, 못 갚는다 그래요. 잘 갚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돈이 거짓말합니까?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무슨 돈이 입이 달렸다고 거짓말을 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항상 돈을 갚고 안 갚고는 사람의 기질의 문제인 것이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야, 담보물 하나 제공해 라고 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근데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보를 받은 채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담보물 받은 채권이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저당권인데 지금 계약이 두 개예요.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 이걸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이에요. 행위가 두 개가 있었죠. 그럼 여기서 잘 볼게요. 2억 원을 잘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고 싶어서 2억 원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잘 받기 위해서 이거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이 계약이 주된 행위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죠? 종된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종된 행위고 그래서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데 아까 제가 잠깐도 얘기했지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이거는 무조건 소멸입니다.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은 말소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소멸입니다. 부종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저당권에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여기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들은 걸로 끝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인데 신탁행위는 믿고 맡기는 행위다라고 해서 거기 세 번째 줄에 있는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을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라고 하거든요. 옆에 써놓을게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그 다음에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걸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와 양도 담보. 자,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이거는 서로 간에 신뢰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돈을 받으러 가서 돈 좀 갚아야지 그랬더니 아주 난립니다. 알아서 줄 텐데 왜 달라 그러고 삐라지냐 그러면서 욕을 하고 난리가 나요. 무서워서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얘보다 더 싸나운 친구 병이 있습니다. 병한테 얘는 야구방망이를 품고 다니는 애야. 잘 때도 품고 잡니다.
아주 무시무시하는데 얘한테 가서 네가 나 대신 좀 돈 좀 받아다 줘라. 추심을 의뢰하죠. 그러면 갑이 가갖고 야 너 왜 빨리 갑 저 병이 가서 너 왜 빨리 갑돈 안 갚는 거야? 그리고 야구방맹이로 두들겨 패고 가져왔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해결사가 되는 거죠. 그래. 그런데 목적은 추심 목적이지만 얘한테 채권을 양도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 가서 뭐라고 얘기해? 추심만 받았으면 야 갑돈 갚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채권을 양도받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돈 갚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채권 행사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채권을 양도한 거야? 추심을 의뢰한 거야? 추심을 의뢰한 거지만 양도 형식을 갖췄으니까 얘가 돈 받아다가 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나한테 준 거지? 라고 싹 잡아 떼버리면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이건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이게 신탁행위다. 자, 그런 정도로 하고 넘겨보실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법률행위 목적입니다. 우리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목적이 어떻게 된다 그랬을까요? 전 시간에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있죠. 그건 이제 목적이에요. 목적. 자, 목적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면요.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구별이 된다.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있으나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죠. 자,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불성립 부존재죠. 그렇죠? 불성립 부존재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라 불성립 부존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밑으로 바로 갑니다. 목적의 확정인데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즉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그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정되어가 아니라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계약 성립 당시에 우리 매매했다고 한번 볼게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갑이 을과 계약한 날이 이날이고요. 이날이 이행기예요. 이행기인데 매매대금을 계약 당시에 매매대금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계약 당시에 매매대금이 확정되고 이행기에 그냥 그대로 이행하면 되겠지만 계약 당시에는 매매대금 확정하지 않고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는 기준 내지는 절차 정도만 정해놓으면 이행기까지 확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은 계약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서 이행기까지 이행하면 가장 좋겠지만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기까지 이행할 수 있는 기준, 절차, 방법 등만 정해놓으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예요.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이요. 분양계약 체결하는 날 동호수 지정됩니까? 안 됩니까? 동호수 지정됩니까? 분양계약 체결하는 날 나중에 추첨하지 않습니까? 분양계약 체결하는 날 그날 동호수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확정돼서 이행받으면 되지만 나중에 추첨하는 경우도 있죠.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가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매매계약 체결하는 날, 분양계약 체결하는 날 목적을 확정하지 않았어도 그때 보면 언제 모여서 추첨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언제까지 이행합니다. 라고 하는 건 정해주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확정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언제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 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성립 시에는 불확정적이라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행할 당시 이 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입니다. 목적의 가능은 자, 갑과 을이 갑소유 건물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이 이날입니다. 매매를 했다. 7월 1일자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10월 1일날 이행해 주기로 했는데 10월 1일날 가서 보니까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행이 불가능해졌답니다. 목적물이 멸실돼서 없어져 버렸대요. 그럼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목적물이 없어지면 이행 불능이 됐네.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어서 이행 불능이 됐다. 그럼 이 불능이 언제부터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거 한번 봐야 돼요.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 성립 당시에도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계약 성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다가 나중에 불능이 돼서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날 기준으로 계약 성립 당시부터 목적물이 없었다. 그 전부터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처음부터 불능이었다죠.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고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 됐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법률행위 효력을 가지고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원시적 불능인 이 계약은 성립한 거잖아요. 성립했는데 처음부터 불능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얘기죠.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후발적 불능인 이 법률행위는요. 계약 체결할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다면서요. 나중에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 자체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이상스러운 계약이 왜 체결됐나라고 하는 그 원인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스러운 계약이 체결됐는데 계약 체결상에 이런 계약이 왜 체결됐는지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게 원시적 불능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요. 계약상 책임인데 목적물이 불능이 됐어요. 목적물이 불능이 됐으니까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는 매도인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채권자 채무자 한번 따져볼게요.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 물건 매매하기로 했고 내가 여러분한테 이행해 주기로 했어요. 그럼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채권자 받을 사람이죠. 물건은 내가 줄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권자 나는 채무자예요. 물건에 대해서는요. 그럼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에게 줘야 되잖아요. 대금은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자죠. 여러분은요. 채무자죠. 금전에 대해서는 대금.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채권자고 나는 채무자예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내가 받을 사람이니까 채권자 여러분이 줄 사람이죠. 지금 불능이 된 건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채무자가 불능이 된데 고의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즉 채무자는 매도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도인이 불능에 대해서 악의 또는 뭐가 있고 과실이 있고 쓸까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채권자인 을이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 여기서 악의 과실이다. 악의는 어떤 사정을 미리 알았다. 이게 악의고 선의는 처음부터 몰랐다요.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처음부터 어떤 사실을 몰랐는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몰랐다. 그건 과실이고요. 또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찾아도 알 수 없었다. 그럼 그걸 무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악의하고 과실, 무과실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선의와 과실, 무과실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이때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즉 신뢰 이익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신뢰 이익은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행 이익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그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효면 이행해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행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되팔면 차액이 생길 수 있죠. 그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야 된다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하는데 매도인인 채무자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매수인인 채권자가 선의 무과실일 때 계약의 유효를 얘가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각종 뭐 담보대출 받기 위해서 돈을 좀 지출했을 테고 무슨 뭐 감정평가 신청도 했을 테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뢰 이익은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목적물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다 그 얘기잖아요. 이때는 불능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채무자인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냐 아니냐,
이행해 줄 의무가 있는 매도인 채무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채무자가 이행해 줘야 될 사람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게 뭡니까? 이게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렇죠? 채무불이행이다. 그 채무불이행 중에서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불능이겠죠. 불능이면 조금 더 기회를 준다고 해서 다시 물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바로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때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갑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였답니다. 갑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였다. 그럼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에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갑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럼 을에게도 책임이 없을 수 있고 을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둘로 나눠서 둘 다 책임 없는 사유, 낙례 맞았다는 얘기예요. 낙례 맞을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죠. 그때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할 것이고 이때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을이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우리 목적의 가능이다라고 하는 거 의의 첫 번째 줄 뒷부분에 확정된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 지문은 틀렸어요.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불능인 경우에는 불능은 원시적 불능인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불능의 기준은 사회관념 내지 거래관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러니까 가능이냐 불능이냐 53페이지입니다. 가능이냐 불능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회관념에 따라서 판단하지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 불능의 종류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죠. 자,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에 있는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뭡니까?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인데 그 밑에 있는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볼 내용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매매 쪽에서 볼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무효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끝내줍니다. 예, 끝내주고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성립 당시는 실현이 가능했으나 이후에 불능이 됐죠. 거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유효가 된다 그런 얘기죠. 유효고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래서 규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중에서 불능이 될 테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다 그러면 위험 부담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자, 여기서 볼 게 아닙니다. 뒤에서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이에요. 법률적 불능은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가 됐답니다. 그럼 법률적 불능이고 사실상 불능은 목적물이 멸실돼서 없어졌대요. 그러면 그건 사실상 불능에 해당하겠죠. 둘 다 불능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목적의 적법이에요. 자, 목적의 적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건요. 법은 크게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눠져요. 법이라고 하는 건 강행법규도 있고요. 아, 임의법규도 있고요. 강행법규도 있다. 여기서 임의법규, 강행법규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위반행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임의법규는 당사자가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지 말자라고 해서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임의법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얘기야. 배제는 자 법에는 A라고 써 있어요. A로 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써 있다고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게 만약에 임의법규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A 말고 뭘로 하자? B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법규가 A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법규가 임의법규라고 한다면 둘 사이에서 A는 하지 말고 B로 하자라고 했으면 그 B가 유효가 될 수 있는 걸 임의법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강행법규였다. 그런데 A라고 돼 있는데 지네끼리 A로 하지 말고 B로 하자라고 했으면 이 B는 뭐가 됩니까?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게 강행법규인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법규 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임의법규는 위반해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거 지금 A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A 말고 B로 하자라고 하면 그것도 유효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럼 이건 임의법규잖아요. 이게 강행법규 같으면 A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네끼리 B로 하자라고 했으면 이건 무효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는 임의복귀를 위반하면 그것도 뭐예요? 임의복귀를 위반한다? 그럼 그거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행복귀 위반하면 그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는 강행복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는 강행복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강행복귀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집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져서 위반행위 했을 때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이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이거는 유효로 하되 그 대신 뭐합니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처벌 대상이 된다. 단속규정이 시험에 나오면 자 우리 영업장 어떤 영업장의 영업행위 중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것들 있죠.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무허가 음식점은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 없이 음식물 판매하죠. 그 판매 행위는 일단 판매 행위 한 것 자체를 무효로 보진 않아요. 행위 자체는 유효로 보되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점 경영하다 걸리면 처벌받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무허가 음식점이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우리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어요. 처벌을 위한 규정이거든요. 단속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나왔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미등기 전매 행위 있죠. 이거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규정 이거 자체는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단속 규정이에요.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미등기 전매 행위 했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다만 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처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단속 규정은 밑에 가시면 식품위생법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넘겨보십니다. 응? 안 나와 있나요? 자, 그래, 단속 규정은 옆에 하나 써볼게요. 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다라고 하는 걸로 하나 써놓을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자, 그거 하나 써놓으시고요. 뭐 나머지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 그거보다는 예, 57페이지. 나머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관계없습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있죠. 쉬었다가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